벌써 왔네? 좋은 아침.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? 아시다시피 전 디자이너인데요. 디자이너라? 그렇지. 근데 위너스에서 일하는 한 디자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무슨 소리예요?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. 고변한테 들었어. 아, 내가 괜히 아는 척했나? 고변 원망하지 마. 내가 회사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니까. 파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죠. 아, 뭐 억울한 사연이 있었어? 그래, 난 믿어줄게. 너에 대해선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. 10분 후 천승훈 본부장이랑 회의 있으니까 준비해. 뭐야? 여기로 출근해요? 필립 대표가 아직도 한아름 씨 많이 좋아하나 보네. 디자이너랑 투자자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? 대표님 자리 비우셨으니까 용건 있으시면 다음에 오시죠. 성훈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소감이 어때? 사적인 얘기 삼가주시죠.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뿌려놓은 씨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?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다니다 성훈이 저렇게 바보 천치골로 만들어놓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쳐들고 다녀? 나 같은 벌써 회사 그만뒀어. 미안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네요. 뭐? 아직 회사에 짐 빚이 많거든요. 갚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.